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먹방은, 낙지볶음 대짜리 두 개랑, 그리고 전복 50마리입니다. 여기 전복 내장들 이렇게 있어요. 전복 버터구이에요. 전복 버터구이. 가격이 한 38만 5천 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도 제 생투했던 곳에서 사온 거예요. 대물림 전복 낙지였나? 거기서 포장해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우선은 전복부터. 여기 전복구이 진짜 맛있게 먹어서 계속 생각나가지고 사온 거거든요. 전복 버터구이인데, 이거 보세요. 짠. 버터 맛 대박이에요. 너무 맛있어. 미쳤다리. 이번에 전복에다가 낙지를 딱 올린 다음에, 짠. 와, 진짜 미쳤다리. 진짜 맛있다. 저 낙지볶음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음 생은 찌양 미각으로 태어난대. 아니, 이거 전복 내장 모아놓은 거. 얘도 다 버터에 구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안 돼! 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와, 전복이 낙지보다 맛있어. 전복이 제가 몰랐는데, 전복 여태까지 뭐 생전복 이런 전복 저런 전복 다 먹어봤는데, 전복 버터구이가 제일 맛있어요. 진짜. 여기다가 낙지를 이렇게 딱 얹어서 두 개. 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거 같지? 안 되는데? 낙지에다가 같이 이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당연히 이빨 다 빼져 있죠. 가게에서 해주는 건데. 이건 진짜 술 어울리겠다. 술 같이 먹으면 어울리겠다. 이게 낙지볶음이 그 냉동 낙지가 아니라 생낙지예요. 생낙지. 너무 맛있어요. 낙지를 얹고, 머리도 얹고, 이런, 무슨 맛이 상상 가나요? 대빵 큰 전복. 여기다가 푹 찍어서, 양념 전복. 여기 하나 더 있네? 뭐야? 와, 오늘 진짜 행복하다. 너무 맛있다.
아, 못 먹어, 못 먹어. 사장님 여기 마늘장 아찜 맛있다고 하셨는데 먹어볼까 했는데 한번 먹어봐야겠다. 마늘은 제가 먹거든요. 도전은 해봐야지. 맛있다고 하셨으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얘도 양념을 이렇게 무쳐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아, 이거 소스도 맛있어. 막 맵진 않은데 약간 특이해요. 최고야. 낙지 싸서 먹으면 꿀맛. 낙지랑 전복 같이. 침 흘리고 있어요. 내장 소스에다가 내장 찍어서. 와, 맛있어, 맛있어. 와, 아니 이렇게 노릇노릇한 전복 좀 약간 살짝 약간 태운 전복이 또 맛있는 것 같아요. 버터 향이 너무 막 솔솔 맛이 막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맛있어. 여기 초장도 있는데 전복이 초장이 잘 어울리나요? 저는 전복 초장이 절대 안 찍어 먹거든요. 기름장에 찍어 먹는다 하면 초장에 찍어 먹고요. 와, 얘는 낙지 타온 거예요. 소만 넣어도 진짜 맛있겠다, 그쵸? 소면. 와, 낙지 국수를. 와, 이것도 진짜 크다. 이번에는 양념이 찍어서. 얹은 다음에 짠. 와, 아 이거 찍어 먹는 게 진짜 신의 한 수인데? 버터 맛이 안 사라져 이렇게 찍어 먹어도. 짠.
낙지가 엄청 길다. 이거 보세요. 다리 하나 다 잘랐나 봐요. 와, 전복 진짜 크다. 와, 이거 봐. 대박 크죠? 엄청 크죠? 따뜻할 때 먹어야 더 맛있긴 한데, 식어서 먹어도 맛있는 게또 전복 아닙니까? 와, 이거 식감 어쩔 건데, 이거. 너무 좋아. 낙지 국수 한번 더. 전복을 좀 집중적으로 먹겠습니다. 전복 두 개 찍어서 전복. 조그만 거 가져와서. 짠. 이거를 세개 한꺼번에 먹으면 완전 사치겠지? 이거 앞에 있는 거 아껴 먹는 게 아니라 앞에 있어서 팔이 안 닿아서 너무 맛있어. 여러분, 볶음밥을 하는데 야채를 빼고 낙지를 좀 넣고 전복을 좀 넣어가지고 먹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여기 볶음밥 진짜 맛있거든요. 볶음밥 반했잖아, 저번에 먹고. 전복도 넣었다. 전복 두 개는 여기다가 딱딱 놓고. 전복이 진짜 이렇게 들어간 볶음밥은 유일할 거다, 진짜. 해보세요. 전복. 전복반, 밥반. 맛있어. 짠. 또 누룽지가 아우 기가 막히고.
누룽지가 이거 최고네, 진짜. 누룽지 최고. 잘 먹었습니다.